네, 안녕하세요. 홈팍 여러분. 홈팍 박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문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문어를 잡아서 먹을 건데, 이 문어가 동해안에 사는 그냥 피문어, 대왕문어가 아닙니다. 남해 쪽으로 가서 돌문어를 한번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아주 그냥 양양에 사는 이유가 없어요. 맨날 멀리 롯나 운전해서 가는데, 오늘은 비행기 타고 가야지. 야, 내려와. 야, 다 왔어, 내려와. 야, 상만이랑 같이 가요. 렛츠 고. 야, 이리와. 자, 여러분, 지금 부산으로 오늘 문어 컨텐츠 하러 왔습니다. 문어를 잡아서 아직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혼자 잡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있습니다. 아, 진해대장님입니다. 자, 저번에 청계 할 때 설명드렸죠. 네, 맞습니다. 청계 잡고 지금 바로 온 거예요. 컨텐츠 이어담기. 자, 그리고 얼굴 공개 안 하신 분인데 백그라운드 TV라고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딕백입니다. 아, 목소리가 이성균, 얼굴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렉물도감. 자, 그래서 문어를 잡아볼 건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잡는 거 힘들고 솔초올릭이라는 해루질 앞에 회원분들 스킨 해루질로 잡으시는데 보통 잡으실 때 한 몇 마리 잡으시나요? 많이 잡을 때는 뭐 20마리, 30마리. 아, 일단 오늘 저는 컨텐츠를 성공시킬 수 있나요?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믿습니다. 이 겉에서는 문어를 잡기 힘들죠? 워킹 해루질로는 힘드실까요? 제가 하는 이제 장화 해루질로는 힘들고 보통 스킨 해루질을 하시는데 이거는 자격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전 해루질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개꿀.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물이 많이 차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여기 들어가면 바로 리즈입니다. 3시간 후에 물이 빠질 겁니다. 3시간 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이 뭐냐면 롯나 대기 리발. 저희 보시면 약간 오드리 새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 같기도 한데 지금 생물도가님이 한번 떠볼 겁니다. 잡았나? 없다. 솔트홀리 매니저분 저번에도 인사드렸죠? 오늘 뭐 잡으시나요? 오늘은 문어 참소라. 너무 좋습니다. 이 스킨 할 때 오리발이 필수인가요? 물에서 치고 나가려면은. 아, 수트 새로 사신 거예요? 네.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이런 거. 부끄러워갖고. 멋있게 가주세요. 와. 오. 야. 엔제 다시 할게요. 아유, 다녀오세요. 많이 잡아오세요. 와. 오. 아, 다시 엔제. 엔제 컷. 아, 조심히 다녀오세요. 와. 아우. 아까가 더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진해 대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과연 뭐가 잡혔을지. 오! 와! 저 돌문어인가요? 네. 돌문어가 그렇게 커요? 와. 기가 막히겠는데요? 와, 여러분. 돌문어급이 아닌데, 여러분? 손이랑 비교해보세요. 이거는, 귀여워. 근데 저희가 잡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잡은 거잖아요. 생물도감님이 또 잡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봤나? 야, 라면 넣어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그 주작 아니죠? 주작이에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긴, 황무이니? 우리 얼굴에 한번 붙여 주실 거죠? 아, 이빨. 롱꼬자 입. 롱꼬자 입. 야, 롱꼬. 오. 파치랄게야. 이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너 리발랄게야. 아까 이러는 것 같은데. 롯나 맛있겠다. 펀치랄게야. 대장님 뭐 잡으셨습니까? 펭구슬 오랑이. 진짜 크다. 주꾸미. 아, 주꾸미. 아, 귀여워. 참, 이 소라는 크기가 거의 한 주먹만 합니다. 와, 기가 막히다, 이거. 자, 여러분 이제 장화 신고 들어갈 건데 오늘 몇 마리 잡으신 건가요? 13마리요. 현실적입니다. 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 딱 한 마리요. 나가세요. 소방님 오늘 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 145마리요. 자, 여러분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솔트홀릭 분들이 저희와는 차원이 다른 해루질 하고 계십니다. 만약 못 잡으면 저분들이 잡아주실 거예요? 숟가락만 얹어야지. 자, 여러분 보시면 얘는 망둥어예요. 망둥어 한번 잡아볼게요. 꺼져. 정 떨어지니까. 예, 연가시 있습니다. 생선. 뭐야 이 통발? 응? 여러분 물이 빠지니까 통발이 나는데 그 통발 안에 저기 안에 돌개 한 마리 있네요. 돌개 크기가 작습니다. 이따 빼줄게요. 놔주세요. 이게 엄청 빠른 건데. 이 형님 또 이러시네. 이야, 나쁘지 않네. 그게 이거 진짜 튀겨먹으면 개맛있는데. 가져가실 건가요? 방생하실 건가요? 드실 건가요? 방생. 역시 냉물도감.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군부 천국입니다. 군부. 군부 옛날에 먹었었는데 군부를 잘못 손질해서 먹으면 먹다가 랑냉이 다 털립니다. 왜요? 안 가네? 기다렸어요? 오, 진짜 안 가네. 여기서 제가 손 댔는데 도망가면 인정하겠습니다, 형님. 오, 이게 뭐예요? 이게 달팽이 중인가 그럴걸요? 야, 이거 여러분 황공포증 그냥 지대로 바라와 버립니다. 꺼져버릴게요. 오, 저 불가사리예요? 무슨 불가사리지? 처음 보는데? 우와, 뭐야? 아무르 불가사리나 아닌데? 얘는 두 개는 다르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야. 우와, 야. 무슨 고동이에요 이게? 촛대 고동. 저 진짜 태어나서 이거 처음 보거든요? 처음 보는 거 불가사리 드셔보실래요?
이런데 돌 들면 돌문화 있을 수 있거든요. 열어 제껴. 업서리발. 자, 이 돌 열어. 업서리발. 자, 여러분 이런 자그마한 돌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열어 없어. 자, 여러분 문어가 또 나왔습니다. 문어. 야, 얘도 큰데? 예. 야, 얘도 아까랑 크기 거의 비슷해요. 야, 얘 돌문어 사이즈가 아까랑 똑같다, 진짜 크기. 헌터강이 잡으신 건가요? 자, 제가 잡았습니다. 황문이가 저한테 온 거죠,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돌문어 사이즈는, 와, 진짜 크네. 저희 생도님, 침 좀 닦으세요. 소리. 아오, 비트 쪼갤 수 있겠는데, 이거? 네? 소리 좀 그런데요? 왜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뭐 이상한 거 생각하신 거 아니죠? 공 안 잡는 건데 혹시나 하신 거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골뱅이. 골뱅이가 사실 동해에서는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골뱅이랑 소라 잡아왔거든요. 네 아무 말도 없으시네요. 앞두잡? 잡은 것들 다 여기다 둘게요. 자 그럼 지금 솔트홀리 회원분들 돌아오고 계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 문어가 진짜 많구나.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실력이 좋아서. 문어 몇 마리인가요? 네 마리 정도 됐나? 이야 저희 뭔가 지금 약간 아기새 느낌이죠 약간. 이야 오 진짜 많이 잡으셨다. 이야 얘 진짜 크다. 와 대박이다. 와우. 야, 와. 와, 이거 진짜 크다. 얘 예, 진짜 크죠. 우와, 여러분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결 맛이 해야겠다. 나 이런 거 처음 봐. 와, 와, 문어만 지금 열댓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아, 없는 거예요? 거예요? 많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나 나오네요. 꽉. 어우, 진짜요? 자, 여러분 지금 문어 아이스버스에 잡은 거 다 담고 계십니다. 와, 이게 몇 마리야? 자, 지금 매니저분이나 다른 회원분 한 분이 마지막으로 들어오십니다. 야, 문어 진짜 큰데요? 야, 제일 큰데요? 네가 제일 크다. 와, 제가. 예. 와, 와. 신기하다. 이야. 자, 여러분 지금 잡아온 문어를 한번 구우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야, 안 되네. 빨래 같아. 이게 적은 거라면서요. 와 이게 작은 거예요. 와 보통 한 이거에 몇 배 잡으시나요? 100마리 100마리요? 20마리쯤 되는 거 같죠. 여러분 지금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은 대충 한 60만원씩 된다고 합니다. 오늘 돈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 대장님. 자 여러분 이제 솔트홀릭. 자 지금 탕탕 지금 다 박혀있는데 아 너무 멋. 자 여러분 솔트홀릭 많이 회원가입해 주시고요. 동해도 가시고 서해도 가신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광고의 대가로 문어 잡아주시나요? 아주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마리 정도 잡아주셨는데 브루님은 여기서 지금 바로 라면에 넣어서 라삭라삭 할 거고 저는 이제 한 마리만 딱 얻어가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요리를 할 건데 아직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집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문삭 문삭. 문삭 문삭이요? 아 이거 저희 다 들고 가 드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진해대장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꼭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솔트홀리 화이팅. 자 여러분 문어 들어갑니다. 문어. 어, 살아있나 살아있나. 예, 손목 스냅이시네요. 스냅이 남다르신데 뭐 하셨나요? 야 문어는 짧게 딱 익혀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먹는 라면은 뻘 문어 라면입니다. 뻘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씻는 환경이 안 돼가지고 뻘 보세요. 리발. 자 여러분 두더지 게임 시작됐습니다. 두더지 게임 바로 시식해 볼게요. 문어 다리랑 라면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슈베르. 문어 갈질겨요. 문어 가져갈 건데 지금 이렇게 살했거든요. 숨 쉬는 거 보이시죠? 숨 쉬어봐. 숨. 그렇지. 너다 이랄게야. 자 그나마 팔팔하고 오 크다 얘. 거식이에요? 예? 예? 뭐가요? 아 이거 숨구멍. 아, 숨구멍 숨어. 거식이에요. 한 마리 더. 얘다 눈 봐봐. 야 미안하다 데려가달라네. 이 나방 들어갔다. 단백질이죠. 이렇게 두 마리 집으로 가져와서 한 마리 먹고 한 마리는 어머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놈 두 마리 들고 갈게요. 라삭라삭. 아주 그냥 이번 해루질 아주 개꿀이었어. 그냥 쳐다만 보니까 이렇게 아주 큰 두 마리 문어가 생기네. 펀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어 두 마리를 잡아와 아니 얻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마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한 마리는 제가 먹고 한 마리는 어머니 드릴 거라서 오늘 한 마리로만 한번 조리를 해볼 건데 아직 여러분께 제가 어떤 요리를 할지 말씀을 안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 바로 돌문어를 잡아서 돌문어 장 덮밥. 뭘 미치르기 먹어보자 했어야 되네. 덮밥으로 끝내네 미치르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끼를 장에 담근 다음에 덮밥을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래끼 지금 바로 펀치를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래끼들 손질하기 전에 먼저 간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비팅. 자 그리고 란장 3컵 버려. 그리고 물 살짝 버려. 여러분 원래 간장게장 레시피에서는 물이랑 간장 1:1로 넣고 설탕 3분의 2 정도 딱 넣고 그리고 끓여주면 끝인데 문어장 레시피는 많이 다릅니다. 이 간장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냐? 판데렐라는 어려.
언제 왔어 김상만? 너 이거 먹고 싶어서 왔어. 근데 나 사과를 지금 나심으로 깎고 있네 리발. 이 사과를 가정에 넣으면요 굉장히 풍부한 식이섬유가 나와가지고 얘는 개구라예요.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넣으라 해서 넣는 거예요. 조사. 자 그 다음에 요거 탐사수 아니죠. 매실에 맞습니다. 론나 옛날 사람? 언? 어, 뭐야 사과 매실주다 펀치. 그 다음에 요거 넣습니다. 통마늘 바로 까가지고 싹 다 넣어버려. 아 안 열리네. 열어버려. 싹 다 넣어버려.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넣는데 뭐 넣냐? 배추 펀치! 상만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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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찌 왜 여기 올라 왜 이래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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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자 그리고 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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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끝날려라 양파 사마이 어우 양파 망치 들어가 이래 끼야. 이렇게 됐으면 바로 부탁한 밸브가 열렸다 리발레기야 프라이.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무려 30분 동안 우려줍니다. 롬나 기다려야 돼 리발 펀치. 자 여러분 이렇게 30분 우려냈으면 턴 오프 일로 해래 끼야. 자 그리고 이건 상원에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어 손질 레츠고 펀치. 자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돌문어가 이렇게 큰 건 처음 보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해루질로 동해안에서 대화문어 잡았을 때 크기랑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배지러 가자. 하나 들이자마자 펀치. 자 여러분 이게 앞면이고 눈이 너무 찔러보자. 뒷면 돌리면은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공간에 손을 넣고 뒤집으면 돼요. 오 커가지고 이야. 자 그럼 이렇게 먹물이 나오고 여기 안에 내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 바로 워터야. 조사 오 먹물 오이 먹물 오이 리발렉이야.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내장 같은 거 전부 다 이렇게 떼주면 됩니다. 으악. 자, 오 이게 뇌 같아요 여러분. 우와 버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붙어있는 거 다 조져. 여러분 이렇게 하면 깔끔해졌고 여기 보시면 눈알 좀 잘라줄게요 여러분. 이거 모자이크 해주세요. 라삭 사무라이 반대쪽 눈도 라삭으로동. 자 이렇게 하면 90% 손질 끝난 거고요. 뒤로 돌리면은 문어 라갈이 있습니다. 아 이게 작은 문어면은 짜면 나오거든요 손으로. 가위로 한번 도려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약간 앵무새 부리처럼 요렇게 생겼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딱딱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펀치. 그럼 전반적인 이런 문어 손질이 거의 다 끝이 난데 보시면은 지금 점액질이 군소보다 많아요. 그래서 점액질을 조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지냐. 떨어뜨리자마자 밀가루 조조조조조조조조조 밀가루라면은 점액질을 가져가고 빨판이 지금 롯나 더럽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빨판 보시면 뻘 같은 게 이게 박혀있거든요. 이거를 밀가루 이렇게 싹 하면 이거 보세요 없어지죠. 똥 묻네 없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빨판들을 전부 다 대립 노가다 떨어뜨리자마자 펀치. 자 그럼 이렇게 전부 다 씻어버린 문어가 탄생합니다. 아직도 뽀뽀기는 살아있을 거예요. 보세요. 죽었네. 냄새나 상했나 리발. 자 여러분 그럼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매직. 자 여러분 이제 이 문어를 아주 살짝 데쳐줄게요. 살짝 버려. 자 후라이팬 아 잠깐만 물 받아야 되는데. 자 물 받아놓고 바로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어조도 기포가 슬슬 올라오면 문어를 이렇게 넣을 건데 바로 푹 담그지 않습니다. 예쁘게 만들려면요 약간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면 이렇게 싹 말려 올라가죠. 넣었다가 뺐다가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조금 더 슝샥 말려 올라가죠. 넣었다가 요걸 계속 그냥 반복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두워 플라워 느낌이 난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투하.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짧게 데쳐줄 겁니다. 진짜 짧게 3, 2, 1 턴 오프는 구라예요. 그럴 거면 생으로 먹지. 와 여러분 이거 비주얼 보세요. 와 이 비주얼 말고 얘가 훌륭하죠. 죄송해요. 자 문어를 살짝 데치는 이유는 문어를 오래 데치게 되면 진짜 너무 질겨져가지고 그냥 살짝 데친 다음에 딱 지금이다 턴 오프. 일로와 이래 끼야. 너무 큰데? 오케이 땅이다 으여 춤추고 보세요. 댕댕댕. 자 여러분 삶아준 문어를 아주 정성스럽고 예쁘게 잘게 썰어줍니다. 라삭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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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뭐 초장 같은 것도 아예 필요 없는데 그냥 간이 돼 있는데요? 이거 굳이 문어장 덮밥 해야 되나? 이것처로 먹어도 컨텐츠인데 전시차려 해야지 해야지 다리 하나씩 썰리자 꼬지 차례 썰려 상식이 썰려 여러분 댓글 보니까 간혹 이런 댓글 보이더라고요 황형 장난처럼 이렇게 자르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칼질 한번 해줘 그래서 한번 진심으로 진짜 칼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슬라이스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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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한 거 못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어슷썰기로 조져버렸습니다 펀치 리발 론나 더럽네 자 이제 이렇게들 잠깐 저 멀리 꺼지시고 문어장 통 열어오시고 자 여기에 문어를 다 평평하게 담습니다 들어가 이래 얘기야 그리고 군부대에서 했던 평탄화 작업 로저 버려 자 여기에 양파를 그냥 썰어넣습니다 라삭 사브라이 양파도 문어 위에 평탄화 작업 조져 버려 청고추랑 홍고추도 그냥 라삭 오오 라삭 오오 라삭 오오 자 여러분 이렇게 제 로추를 다 잘라넣었으 아니 개소리야 로추를 다 잘라넣었으면 푹 삶아뒀던 오우 사과가 왜이래 리발 이 간장을 한번 맛 좀 볼게요
Oh shit, holy shit, what the fuck am I doing? It's very delicious. 개짜요, 리발, 개짜. 자, 이 간장을 여기다 쫙 부어줍니다. 쫙. 얘를 퍼서, 쫙. 또 퍼서, 잠깐만, 리발. 그냥 부으면 되는 거잖아. 자, 여러분, 그럼 대망의 문어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아직 완성된 거 아니에요. 왜, 왜, 라가리 봉쇄. 아이씨, 뭐가 떨어진 거야. 여러분, 들어갈 문어래기야. 한 바퀴 돌아서 프로트백으로 닫아버려. 문어장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 후에가 가장 맛있다고요. 3일 뒤에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어장이 끝이 아니죠. 문어장 덮밥이야. 또 뭐 만들어야 돼요. 라상라상.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어 간장 게장이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원래 72시간 하려고 했는데 96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 더 뒀었거든요. 열어보자. 이야 여러분 간장이 완전 절여져가지고 지금 우와. 자, 여러분 나 이렇게 문어즙이 나온 이 간장만 살짝 맛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근데 밥 위에 문어장만 올려서 먹어도 정말 너무나도 초배하려 맛있겠지만 보기에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좋게 하려면 이게 빠질 수 없죠. 달달. 아 여러분 깨졌습니다. 아 리브랄 건져 건져. 자 다시 부드럽게 달달. 이 달걀을 단순란으로 조져버릴 거기 때문에 8분 정도만 딱 끓여주게. 딱 8분. 지금이 4시 42분 50분에 딱 꺼버립니다. 턴 오프. 르르 늑섭밥 버려. 뜨거이 퍼지 버려졌다. 자 여기에 문어를 예쁘게 올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달걀 반숙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발. 겉은 너무 아름다워. 싹 한번 잘라보면 이야 개질입니다. 개질을 아주 쌍란이네요. 쌍란.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쪽에 조금 뭔가 부족해요. 그죠? 이게 뭐가 부족할까? 먹인 뭐야 파래 끼지. 떨어뜨리자마자 라삭파 파만 올리면은 야 파 더 있어야겠네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어장이 완성 됐습니다. 얘는 꼽사리. 자, 여러분 이때가 제가 만들었거든 중에 비주얼이 가장 예쁘고 시중에 판매하는 느낌이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들 지금 바로 준비를 해볼게요. 바로 먹어볼게요. 일단 이런 거를 먹기 전에 여러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먹, 떠먹. 비벼서 먹는 거랑 떠서 먹는 거. 저는 거의 비먹인데 이거는 약간 비주얼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오늘은 떠먹어볼게요. 자 그럼 전에 요래끼죠. 엿껍살이 이렇게. 자 요래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게 와 이 간장 냄새가 진짜 이게 유치미 이거 저런 얘기야.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네. 카메라 너무 맛있어 보이죠? 안 줄 거야. 와 오랜만이네 이런 근접화법. 리발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문어를 제가 정말 살짝 데쳤거든요. 한 3분 데쳤나? 이게 라면 먹었을 때는 굉장히 좀 깊게 데쳐가지고 진짜 거의 고무쳐 씹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불은음이 있어서 그냥 맛있는 척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벌써 다 삼켰어요. 야 이거 밥이랑 빨리 먹어야겠다. 요 밥이랑 한숙란 요거만 옆에 살짝 두고 짜라라라 초베르. 마하반냐 왔다오 대박이십니다 여러분. 와 잠시만 이거 혼자 먹을 수가 없어 그죠? 항상 혼자 먹는데 아 좀 미안하더라고요. 카메라맨님 그 한 입만 먹어보세요. 맛있죠? 이거나 먹어라 그럼. 계란 달라고? 미쳤네 배가 불렀네 이 사람.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볼게. 내가 계란이랑 여기 이거 다리살이야. 몸통살이거든. 문어 몸통살. 몸통살 맛있는 거 알지? 아이고 새끼 이거 끄덕이 이제 빨라졌구만. 아따 내가 그냥 계란 반 딱 죽었어. 그래도 고생하는디 이거 줄게 이거. 자 이거 먹어봐 구라야. 아 네 여러분 계란을 반 통째로 넣으니까 완전 다르니까 계란 맛이랑 너무 잘 어울러져가지고 계란을 한 3개는 삶았어야 됐어요. 3개. 왜냐면 지금 반 먹을 거지. 카메라맨 죄송합니다. 이거 반 줄 생각에 갑자기 개빡쳤어요. 문어장 태어나서 거기에 묻은 거를 왜 커서 놀라실 텐데. 아 이거는 아 이거 개 큰 거 올라간다.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리발? 문어 한 개 올려드릴까요? 두 개 올려드릴까요? 한 개면 좌우, 두 개면 끄덕. 네 하나 초베르. 어때 계란 넣을까 다르죠? 맛있죠? 왜 계란 반 들어갔으니까 맛있지. 이거 안 줘. 이 하나 남은 거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알았어. 이번에 완전 해자 갑니다. 해자 해자 한 입.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초베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게 올려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는 게 짜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건 너무 아까운데요 카메라맨. 이름이 말할 거야? 어디가 어디가?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문어프라고? 문어프라고? 이리와 이리와 한 대만 맞아. 오케이 너 카메라만 너 주웠어. 빛깔나는 한 입 가라 이거. 계란 달라고? 아주 명확한 렉기구만 이거. 침 닦아 침 닦아. 들어가세요. 초베르. 왜? 못 넣을 것 같아? 입이 작아? 개더럽게 쳐드셨네요. 먹으라고요? 리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 침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거짓말 아니라 반쪽 보고요 지금. 땀이 갑자기 론나 나기 시작했어요. 보이세요 지금? 저 찍어준 직원인데 먹어야죠 초베르. 신맛나. 얘기야.